네, 오늘 아침 인천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풍에 인천항 컨테이너가 쓰러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1cm가 넘는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3.6톤짜리 컨테이너 한 개가 뒤집힌 채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들어올립니다. 오늘 아침 7시 53분쯤 인천항 오부두 야적장에서 3층으로 쌓여있던 컨테이너 일부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54살 이모 씨가 숨지고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인천항 인근에는 순간초속 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서 바람이 이제 강해진 시기거든요. 풍속은 7.0m/s였습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20m의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영종도에서는 글램핑장 텐트가 연못에 빠져 6명이 구조됐습니다. 텐트 3개 동이 바람에 날려서 연못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요구조자 6명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바람은 많이 불었죠. 잔디밭 위로 얼음알갱이가 쉼없이 쏟아집니다. 오늘날 경기도 수원과 김포, 서울 은평구와 노원구 등에서 지름 최대 1cm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 5km 상공에 영하 25도에 이르는 매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